치매보험은 치매만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고 또 치매 진단받기 매우 힘들죠. 특히 중증치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제가급여 보험을 많이 추천해주는데 제가급여 역시 보험료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매월 생활자금 100만원씩 받기에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후딱 비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시설급여를 가입하자니 3, 4, 5등급 제가급여도 보험금 받기 힘든데 1, 2등급 요양원에 입소할 때 보장을 받기 때문에 시설급여 또한 가성비 대비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험왕 과연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네, 저 보험왕이 8월달에 S사에서 요양보험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한 방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S사 요양보험 어떤 보험인지 저 보험왕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시작해 볼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 제가급여 보험 정말 3년 전부터 많이 추천해 드렸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라이나 한화생명, DB생명, 동양생명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일단은 제가급여 보험 가입하면 끝까지 유지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서비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매월 생활자금이 100만원, 70만원, 따박따박 90세나 95세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 대비 정말 효자 상품이라고 저 보험왕이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험료가 좀 높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오래 못 버티고 납입을 중단하던가 실효시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제가급여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설계를 해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망설였던 분들, 물론 치매보험은 좀 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증치매 보장받기 매우 쉽지 않죠? 그래도 저 보험왕이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급여 같은 경우는 있을 때 집가, 아무래도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때 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연구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아야 제가 서비스를 받아야 생활자금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1, 2등급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도 거의 쉽지 않고 보험료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양원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그리고 집이 아닌 일반 병원에, 물론 일반 병원에서는 간병인 보험으로 커버가 되겠지만 내가 집이든 병원이든 일반 병원이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든 아니면 요양원 외에도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입원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삼성생명에서 8월 달에 야심차게 초특급으로 요양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이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왕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중에 특히 우리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받을 확률이 87%입니다. 물론 5등급 치매 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5등급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1, 4등급이 전체 일단은 수급자 중에 87%나 거의 진단을 받는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험왕이 5등급을 제외한 1등부터 4등급까지 무제한 연금 플랜을 저 보험왕이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무제한 연금 플랜이라는 건 뭘까요?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무제한 연금 플랜이잖아요. 저 보험왕이 삼성생명에서 8월달에 신상품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방문 요양, 시설, 그리고 단순한 입원 혹은 집에서 가족 돌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1일부터 180일, 뭐 365일, 그리고 뭐 90일이든 180일 면책 이런 거 없고요. 첫날부터 무제한으로 입원 시에 혹은 장기요양 등급만 받아도 매일같이 보장을 365일 아니면 3650일 모두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첫날부터 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두구자로 가입하면 2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만원짜리 가입했으면 365일이면 365만원 보장이 되겠죠. 이제 10년이면 얼마죠? 3650만원이에요. 그리고 20년이면 7300만원 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 보험왕이 자신있게 일단은 가성비 대비
매우 좋기 때문에 매월 제가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100만원이 아니고 하루에 만원, 그리고 두 구자로 가입하면 2만원, 한 달이면 30일 기준으로 60만원 보장이 되겠죠. 1년이면 720만원, 10년이면 7200만원, 20년이면 얼마죠? 1440만원.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첫날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새만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90세 만기이다. 근데 89세 때 진단을 받아도 심정관은 최소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89세 때 진단받으면 99세까지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재가급여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 서비스를 받아야 매월 생활자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2년이나 3년마다 재검사를 받는데요. 상태가 호전이 돼서 우리 장기요양 등급 탈락이 되면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자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요양보험은 필요 없습니다. 탈락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매일같이 따박따박 만원, 두 구자면 2만원씩 무제한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세 번째 장점이라는 거죠. 한 구자로 가입하면 하루에 일수 제한 없이 무제한 보장을 받던가, 두 구자로 가입하면 물론 보험료가 좀 더 높게 구성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두 구자로 가입하면 두 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만원이 두 구자, 하루에 만원이 한 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원, 2만원 무시하지 마세요. 한 달이면 30만원이냐, 60만원이냐, 1년이면 365이니까 365만원이냐, 730만원, 이게 10년이면 7,300, 20년이면 1억 4,6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제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죠. 보험료 또한 재가급여 보험처럼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또한 이 상품은 표준체와 3, 2, 5 간편보험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장점이라고 하면 뇌 쪽이나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도 우리가 재가급여 보험은 탈락이 될 수 있겠지만 3, 2, 5 보험 같은 경우는 뇌 진단을 오래전에 받고 약을 복용했다 할지라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간편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재가급여 보험은 뇌 쪽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지만 3, 2, 5 보험이다 보니까 5년 이내 암이나 중대 질병이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하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탈락이나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재가급여 보험에 머리 쪽만 고지하는 상품보다는 좀 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저 보험왕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삼성생명에서 야심차게 8월 달에 재가급여, 간병인 보험, 그리고 여러 가지 입원비 보험,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모아서 요양보험이라고 국내 최초로 출시가 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표준체와 간편보험, 그리고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첫날부터 제가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그리고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 일반 병원까지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받으면 매일같이 한 구자면 만원, 1년이면 365만원, 10년이면은 3,650만원, 아니면 두 구자로 가입하면 첫날부터 2만원, 한 달이면 60, 그리고 1년이면 720만원, 그리고 10년이면 7,200만원, 20년이면 1억 4,400만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보험료 비교, 그리고 가입까지, 나중에 보험금 청구까지 한 방에 도움을 드리고 사후 관리까지 해드리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 전에 저 보험왕한테 혹은 다른 분한테 재가급여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 상품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셔도 되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재가급여 보험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시던가 이 상품과 서로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비교해서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재가급여 보험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신 채, 감액하신 채 요양보험으로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 보험왕이 강력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보험왕과 함께하는 재가급여 요양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점점 저출산이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점 재가급여 보험이나 실버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혹은 요양보험처럼 따끈따끈한 많은 신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빠른 트렌드와 정확한 정보, 사후 보상 관리는 보호망 채널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요양보험, 제가 급여, 다음에 정말 찐이다. 요양보험 따봉!